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CJENM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 같은 경우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가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매출액이 지금 현재 1조 19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1%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자, 문제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5%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자, 여기에 이제 미디어 부분에서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56% 크게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영업 손실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갔다라는 건데, 자, 우선 이제 티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 바로 이 유튜브. 우리가 이제 쉽게 콘텐츠를 이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 티빙이라든지 이런 채널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적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그 밑에 이제 커머스 부분에서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자, 영화 부분에 대해서도 적자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음악 부분이었습니다. 자, 음원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1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결국 이제 영화 부분 자체는 코로나가 위기감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부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이 CJENM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본다면 결국 이 미디어 부분 자체를 유튜브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임영웅 콘서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티빙에서 지금 생방으로 볼수 있는 그런 또 특권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좀더 차별화된 콘텐츠로, 좀더 차별화된 미디어로 이 티빙만의 매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임영웅 콘서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이슈가 좀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티빙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 자체를,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자, 이런 부분 자체에서 또 자회사에 대한, 우리가 이제 CJENM 자회사가 또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 데리온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3분기, 4분기 다시 한번더 회복될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형자산에 대한 유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서 컨텐츠에 대한 가치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바닥 권역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돌아서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검정색 시그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항상 바닥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 왔었고, 자, 여기서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퍼져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최근에도 다시 이런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인데, 자,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구간이라 보거든요. 실적적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다고 보고, 자, 주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일전에 하락을 했던 구간이 바로 앞에 있던 이런 구간에 대해서 지금 가격대가 얼마로 잡히죠? 99,000원 밴드 자체가 바닥을 다졌던 구간이라고 본다면요. 자, 거기 그 구간 자체에서에 대한 하락이 현재까지 나타났고, 그럼 그 구간 안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은 과매도 구간에 지금 돌입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제 역별적인 상황 자체, 오늘 20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 자, 이런 20선에 대한 이탈 자체는 이미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미리 선매수가 들어왔던 기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실적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저렴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매수가 앞에서 유입됐다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주가가 95,000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하고요. 자, 주가가 단기간에 낙폭이 상당 부분 이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돌아서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슈팅 구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그리고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95,000원 전후에 대한 가격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온다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빠졌던 12만원 선까지는 좀 더 홀딩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분기 매출액은 157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가 증가를 했어요. 거의 뭐 더블에 가까운 그런 전년 동기 대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높아져 있었고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라고 시장은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 분기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뒀냐라는 부분인데, 자, 분기 방영 작품이 2분기 방영 작품이 13편이나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라인업이 7편이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편을 하다가 지금 7편이 더 확대가 돼서 13편이 편성이 되면서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이제 신작과 구작 모두 판매 단가 크게 올랐다. 지금 제작사로서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도 기대할 만한 대작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후반기에만 지금 나오는 방영 예정인 부분도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지금 OTT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뿐만이 아니라 쿠팡 플레이,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 등의 신규 플랫폼으로 판매 채널이 상당 부분 다변화되면서 제작사들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적인 부분 자체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리가 드래곤 스튜디오가 아니거든요. 제가 밑에 적어 놨지만, 자, 드래곤 스튜디오라는 뜻은 그냥 용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작사에서 가장 큰 용이 되겠다, 이런 뜻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사명처럼 지금은 제작사에서의 가장 큰 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제 퍼블리싱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것을 큰 모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작은 제작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압도적인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자, 작가 팀들이 한 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양하게, 그리고 동시적으로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에도 실적적인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이런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이런 제작사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저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좀 붙였어요. 자, 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세를 붙이는 이 과정들은 결국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선반영되면서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하단부터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기간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럼 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V자 반등을 보이는 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V자 반등이 아닌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 뜬바닥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후자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바닥 이후에 급등 양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형주 또는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자 반등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옆으로 횡보를 좀 붙이다가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지금 마찬가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과한 하락을 이어오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밑에 터졌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 자, 가격대로 본다면, 자, 이런 자리가 되겠죠. 7만원대 부근 자체, 73,000원대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이 가격대 밑으로는 우리가 매수로 가능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돌려보더라도 앞서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서 하나의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지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71,000원 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한번 맞고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 밴드를 잡아본다면 73,000원에서 한 7만원대, 자, 요 정도는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빠질 때마다 좀 더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상승한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적을 보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를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와 지금 현재 실적과의 다이버전스가 그만큼 커져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붙여서 올린다면 꽤 많은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지금 시각으로 이 종목군들을 보기보다 긴 시각으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 그래서 매수 적정 가격대는 한 73,000원 전후로, 뭐 지금의 분할 매수도 괜찮고요. 긍정적인 구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분기보다도 3분기 그리고 4분기가 더욱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밑에서 저렴한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매입 채널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 2022년도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매출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 마진이 마이너스 46.7%가 크게 낮아졌어요. 이거는 뭔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건데,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중고차 거래가 위축되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 성장은 올렸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매입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고,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아, 많이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거래가 많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커머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자,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에서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대당 판매에 대한 단가를 보면 1,690만원 그리고 1,860만원, 우리가 이제 중고차 시장 자체가 뭐 지금 가격대가 보면 이제 준중형, 뭐 가격대로만 보면 이제 준중형, 소형, 뭐 중형차 뭐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가격대로 이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경매 부분을 보더라도 경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성장세를 이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부족했던 것이 렌터카하고 기타 부분이었는데, 렌터카 부분이 지금 현재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자, 수익성 악화가 왜 나타났느냐 밑에 적혀 있는데요. 자, 높은 중고차 가격으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중개 플랫폼에 대한 매입 비중이 증가를 함으로써 원가 부담이 심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차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중고차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K카라는 종목이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2분기에. 그때 이슈가 뭐였습니까? 바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K카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 정상화가 찾아가고 있는 과정들이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거래 자체가 완전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차도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이런 중고차는 더욱더 민감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차에 대한 수요층과 중고차에 대한 수요층이 일부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경기 침체에 더욱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카. 자, K카 거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고, 작년도에 크게 급등을 했던 것이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오히려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었고, 요즘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는 신차를 출시하려고 하면 지금 보니까 6개월 내지 18개월까지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보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금 현재 K카에서 가장 큰 단점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주가는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상장 이후에 한번 크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약 두 배 가까이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시세를 한번 분출을 끝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 권역에서 거래까지도 많이 터지는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럼 요건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붙었던 것이 바로 요 자리인데,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윗꼬리가 길게 길게 달려요. 그래, 이 말은 결국 현재 요 과정, 여기 이 자리 자체에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3만원, 3천원 밴드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작용을 하고 있고,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면서 이평을 지금 수렴을 해주는 과정들인데, 앞에서 지금 손바뀐 물량이 들어왔던 것이 기간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기간에 하락을 할 때 유통 물량을 줄이는 매집이 이루어졌었고, 그 물량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들어왔던 물량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지금 가격대, 지금 하단과 상단에 대한, 그러니까 18,000원 밴드와 22,000원 밴드에 대한 작은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면서 바닥을 좀 더 다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기가 침체가 좀 더 길어진다면, 경기가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진다면 오히려 지금 주가는 좀 더 하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22,000원 밴드 자체가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상장될 때에 대한 지지받던 가격대가 그 자리가 지금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한 번만에 돌파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 18,000원 전후에 대한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물타기는 하지 말고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자, 상당히 뭐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2분기 실적 리뷰에 우산 장수, 집신 장수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저게 과연 어떤 뜻일까? 뭐 한번 같이 우리가 안에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대한항공의 2분기 별도 실적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이 3조 3,300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4%나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00억 원을 기록하면 246%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좋은 실적들을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2분기 이제 화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증가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자, 그리고 국제선 여객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회복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자,
단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유류단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유류단가가 이제 상승을 했으나 여객과 화물 모두 다 강한 운임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22%,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산장수, 그리고 집신장수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비가 오면 우산장수가 좋고 해가 뜨면 집신장수가 좋다고 하잖아요. 뭐라도 다 좋다 이 말이죠.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첫째 아들이 여객, 그 두 번째 아들이 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객도 좋아지고 있고 화물도 좋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은 것은 유가에 대한 정상화밖에 없죠. 그럼 유가가 좀 더 정상화된다면 주가의 자체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유가가 빠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자체는 이제 저는 방향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가는 좀 더 조정에 대한 양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객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 그리고 이제 화물 물량 원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봤을 때 대한항공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거라 봐요.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한항공을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대한항공이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강하게 주가가 한 3배 이상까지 올랐죠. 그 정도로 큰 시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대한항공도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는데요. 직접적으로 정말 그런 건지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보기인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번 돌아내고 있다, 그죠? 돌아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일전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했던 것이 2020년도 4월 달이었는데, 자, 여기가 최저치의 바닥이었죠. 제가 여기서 그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야, 지금 항공주를 사는 놈 미친놈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역시, 제 말이 맞았습니다. 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1, 2, 3, 그죠? 세 번의 파동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뽑아내는. 자,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 어디냐? 지금 올라오면서 거래량 가장 많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주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 상단에 있는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이 거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자,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바닥을 다졌던 이 구간이죠. 한 25,000원 밴드가 되는데요. 자, 이 25,0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넘어오는 자리인데,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5,000원 밴드에 대해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탈됐던 지금 현재 이 구간과 여기에 해당하는 이 구간들은 지금 과매도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 과매도구간 이후에 지금 현재 시세를 내는 과정이니까, 저는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고, 자, 주봉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5,000원 밴드에 대해서, 그죠? 요 딱 가격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 지지를 밟고 여기서 돌려내는 그림인데, 25,000원 전후, 뭐 현재 가격대도 괜찮고 충분히 매수가 잘 될 수 있는, 뭐 제가 오늘 봤던 종목군 중에서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저는 가장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다중바닥이 다시 저항이 됐는데, 그 저항을 지금 돌파하고 과매도구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들, 근데 거기에 하단에 보면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과 기관이 고가 권역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의 하락 자체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급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양봉, 이 양봉은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25,000원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는 최근에도 뭐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빠진 주가, 그럼 과연 이 성장성이 사라졌을까, 뭐 항상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종목군이기도 한데, 뭐 지금 현재 제목 이렇게 적어놨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성장은 문제없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리뷰가 나오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성장에 그쳤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 OP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대신 이제 폭 자체,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죠. 대신 이제 순이익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자, 우선은 이제 야외 활동에 대한 증가로, 그럼 왜 마진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냐.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커머스, 이제 선물하기 같은 커머스 시장 자체가 역성장을 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 대신 이제 광고 시장이 그래도 좀더 붙었다. 새로운 광고 시장이 붙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비즈보드 톡 채널 선순환 효과가 여전히 구조적인 성장 중임을 증명을 했다. 모빌리티에 대한, 카카오 같은 경우 교통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통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의 수요가 증가를 하는 부분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밑에 플랫폼에 대한 매출이 또다시 한번더 성장성을 이끌었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스토리 매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외 이제 스토리 매출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컨텐츠에 대한 매출은 일부 감소하는 부분을 보였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광고비가 상당히 줄었지 않을까? 그 걱정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광고비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진 자체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일단 증가는 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지금 현재 카카오에 대한 반등을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체불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재평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금 매출 구조 자체가 네이버하고 어떻게 다른지 같이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과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에 대한 IP가 현재는 후반기 재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주가의 변수가 될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자, 네이버를 잠깐 같이 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광고 매출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치 플랫폼이라는 것은 검색어를 입력할 때한 번씩 광고 사이트가 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치 플랫폼 광고 매출이 되는 거고, 커머스는 이제 쇼핑 커머스에 대한 부분 자체에 또 광고 매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이두 가지에 대한 매출만을 70% 이상이 잡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카카오와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에 대한 기업에 직접적으로 이제 광고를 땡겨받는 형태가 아니라, 자, 카카오는 보면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도 신규적인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 후반기에는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에 암묵적 광고를 넣겠다는 얘기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를 기반하는 부분이 될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또 광고를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매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또줄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대체불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상당히 얄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부럽기도 합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들이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 코로나 때 카카오를 샀어요. 작년 코로나 때 카카오를 사고 난 다음 딱 여기였죠. 3월 17일 날 추천주였는데, 자, 그 바닥 이후에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지금 1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자, 여기서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기업들이 분할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카카오라는 거 안에는 종합 선물 세트였다면, 거기서 이제 종합이라는 말이 빠져버리고, 지금 종합 안에는 몇 가지가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지만, 또 카카오 모빌리티도 또 분할 상장 이슈가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유일한 카카오에 대한 약점을 한 가지 뽑는다면, 지금 이런 카카오가
예전에는 팔, 다리, 뭐 머리 다 합체되어 있는 합체 로봇이라면 지금 이제 팔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몸통하고 머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서 머리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떨어져 나가버리면 카카오라는 지주사에 대한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에 대한 반등도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 봐야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럼 왜 반등이 나타나느냐. 일단 플랫폼에 대한 것을 크게 놓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분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도 꽤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런 기술적 반등 자체가 나왔을 때는 기존의 고점이었던 10만원, 11만원 밴드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1월 27일 날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또 저가였거든요. 딱 공략을 하고 요 유튜브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반등이 올라오면서 이 무언 종목이 25%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다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는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분할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10만원 가격대까지는 반등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바닥은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가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서 전방송사에서 수익 1위를 기록하고 한국경제TV의 스카웃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상시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가입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이제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수익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보할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가입 문의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